안녕하세요. 5조 코로나 실초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발표를 맡은 16학번 김수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로 시작해서 17학번 응팀의 흥학, 16학번 도성찬, 13학번 신동욱 순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주제를 언택트 시대 서산 6종만을 드라이브 스루 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제안 개요, 행사 운영 계획, 관리 방안, 보고서 및 링크 캠퍼스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개요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근황으로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의 주가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호텔, 항공 등등 모든 관광 산업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취소된 축제 및 행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 6종만을 축제, 도쿄 올림픽, 가수 콘서트, 뮤지컬 등 이들의 공통점은 언택트, 즉 코로나19로 인해 취소가 됐다는 걸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언택트 시대의 주요 변화상을 찾아보았고, 찾아본 결과 로봇 전성 시대, 드라이브 스루 확산, 마지막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비대면 서비스 세 가지 방법 중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시킨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방한 외래 관광객 감소와 해외 관광객 감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객 대상을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노량진 시장은 드라이브 판매 방식을 도입해서 2주 만에 큰 수익을 기록했다는 자료를 통해 저희는 또다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되어 주제 선택에 큰 비중을 되었습니다. 큰 비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드라이브 스루 활용 방법은 첫 번째로 드라이브 스루 런칭 쇼케이스, 두 번째로 편의점 드라이브 스루, 세 번째로 북대여 드라이브 스루, 네 번째로 지역 특산물 축제 드라이브 스루, 다섯 번째로 선별 진료 드라이브 스루,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외교 행사라는 다양한 방법에 드라이브 스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택트 시대 드라이브 스루, 서산 6종만을 이세 가지를 잘 융합해 언택트 시대 개최가 취소된 서산 6종만을 축제를 드라이브 방식의 도입을 통해 언택트 시대 서산 6종만을 드라이브 스루 축제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행사운동 계획 부분은 발표하게 된 엉티마영입니다. 서산 6종만을 드라이브 스루 축제 기간은 2020년 3일간입니다.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11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3천여 대 차량이면 주최주관은 서산 6종만을 축제 추진 위원회입니다. 서산 6종만을 드라이브 스루 축제 내용은 소비 반도의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반도 지원 및 확대합니다. 특징은 지역 농민이 생산한 로컬 푸드 및 농산물로 신선한 식자재 구입하고 서산 특산물 6종만을 홍보 및 전시 판매입니다. 다음 서산 종합운동장 시설 안내입니다. 서산 종합운동장 선정 이유는 첫 번째, 서산 종합운동장 드라이브 스루 진로석 공원. 두 번째, 서산 종합운동장 내 전용 순환도로 보유. 세 번째, 총 750대열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보유. 네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가 취소된 농산물의 판매.
다섯 번째,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마지막 많은 지역 종합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스루 축제를 개최입니다. 다음 행사 운영 계획입니다. 네,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음 세부 일정 프로그램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관광학과 일부 각본 도성차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현장 기준은 네 가지로 기존 프로그램 행사를 드라이브스와 잘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큰 비중을 선정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했고 지역 현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 문화, 예술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프로그램입니다. 드라이브스루 마늘 판매 행사와 차 속에서 즐기는 전통 프로그램 행사. 차속 마늘 비빔밥 만들기 행사, 차속 6종 마늘 경기, 마늘 무게 맞추기, 마늘 빨리 까기 등 총 6개의 기존 행사를 차 속에서 진행할 수 있게 변경합니다. 다음은 차 속에서 서산 바로 알기 OX 퀴즈. 차 속에서 서산 6종 마늘, 빵, 마늘 고기 쌈 등 취직 행사가 있습니다. 차 속에서 던지 행사와 차속 공연 행사가 있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입장 시의 경우 마스크 착용, 문자로 방문자 출입 내용 작성 후 제출, 손 소독제 제공, 차 안에서 체온 측정, 비닐 장갑 제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방역을 최우선시할 예정입니다. 판매 행사 진행은 비대면 주문 방식으로 결제 방식은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고 부스 상품 등은 포스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 상품은 트렁크에 직접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연 행사입니다.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진행하며 1부는 사전 예약, 2부는 현장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대기 시간, 입장 시간 미리 공고를 통해서 불편함을 줄일 예정입니다. 전시 행사입니다. 전시 행사는 대기 시간으로 인해서 지루한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며 대기줄에 전시 품목 전시 예정입니다. 정시 상품으로는 마늘로 만든 개구리 마늘로 마늘 꽃게와 같이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관광객 등록은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오프라인 현장 구매로 나눕니다. 온라인 구매는 해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구매하며 오프라인 구매는 현장에서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부스 소개입니다. 저희는 몽골 텐트로 선정했으며 앵커 천막으로 축하와 기념의 의미 마큐 어디서나 환영받는 마큐 텐트입니다. 앵큐 텐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텐트이며 국내에서 주로 몽골 텐트라고 불립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장소는 행사장, 전시 부스, 판매 부스 등 다양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홍보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은 코엑스몰 및 지하철역에 팜플렛 배포와 홍보물 및 현수막 배착, 버스 외부 광고 활용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행사 홍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제작, 드라이브스루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웹사이트, 대학생 서포터들을 모집, SNS 및 학교에서 홍보, 유튜브 광고와 유튜브 섭외가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발표에 나가겠습니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우선 축제장 입구에 대형 표지판을 설치하여 축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켜줍니다. 표지판의 내용 구성으로는 마스크 벗고의 행사 이용 금지,
행사 요원들 마스크 착용 필수, 모든 이용객들에게 일회용 손재정제 제공 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또한 표지판 옆에 요원을 배치하고 온도 체크 및 안전 관련 포스터를 나눠주어 이용객들에게 다시 한번 안전을 확인시켜줍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코로나 방지 포스터를 나눠줍니다. 또한 QR코드를 각 구간마다 설치하여 방역수칙이 적혀있는 사이트와 연결을 시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획효과입니다.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가기 힘들지만 드라이브스루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관광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장시간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이 적어진 사람들에게 드라이브스루 축제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한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서산 6종만을 축제인 만큼 서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축제를 기획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문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구성지표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드라이브스루 축제 및 서산 6종 마늘 인지도, 축제 프로그램 참가 여부, 행사 및 축제를 찾아보는 매체까지 해서 총 문항 수는 10문항입니다. 구성 내용은 각 항목마다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설문지 조사 결과 분석입니다. 첫 번째 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73.1%로 더 많았습니다. 나이대는 20세, 29세, 30세, 39세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표는 인지도표입니다. 서산 6종마늘 인지도가 84.6%로 나타났고 드라이브스루 축제 인지도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표는 참가 여부입니다.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65.4%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표는 축제 프로그램 비참가 사유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축제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섯 번째 표는 축제 개설 요청 프로그램 종류입니다. 문화 음악 공연, 지역 특산물 축제 판매 및 통보, 꽃 구경 드라이브, 먹거리 축제 순으로 답했습니다. 여섯 번째 표는 차량이 없는 대신 차량 렌트나 자전거 대여 했을 시 참가 의향입니다. 13명은 참가하겠다고 했고, 7명은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미응답자는 6명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표는 축제 프로그램 입장료 조사입니다. 무료 입장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원 이하는 19.2%로 다음이었으며, 대부분 무료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덟 번째 표는 행사 및 축제를 찾아보는 매체입니다. SNS 홍보 매체가 65.4%로 가장 많았고, 포털 사이트 30.7%, TV 광고 26.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링캔버스 표입니다. 문제로는 첫 번째 드라이브스루는 코로나 불안을 없애기 힘듦,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예약이 취소되면 보상에 대한 걱정, 세 번째 드라이브스루 행사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느끼기 힘듦이 있습니다. 고객으로는 첫 번째 언택트한 행사를 즐기고 싶은 고객, 두 번째는 소비 욕구가 있으며 행사 참여에 적극적인 고객, 세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는 코로나 행동 수칙과 방역 중시, 예약 취소에 대한 보상 명확히 부여, 다양한 공연들과 전시로 재미 보상 등이 있습니다. 홍보 방안으로는 소셜미디어, 유튜브, 포스터 현수막을 생각했습니다. 수익원은 서산 6종마늘 축제를 참가하는 관광객들이 구매하는 상품, 업체 후원 등이 있습니다. 비용 구조로는 축제 개최 비용, 인력 고용 비용 등 기본적으로 축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들은 초기에 투자를 받아 상품을 기획합니다.
저희는 서산 6종 마늘 드라이브스루 축제에 대한 링캠퍼스표를 이런 방식으로 구성했고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